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.3%에 그쳤습니다.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에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크게 감소한 탓인데요.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끼면서 연간 성장률 목표인 4%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관련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지혜 기자. 네,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0.3%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. 두 달 전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. 일단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성장폭은 크게 둔화됐습니다. 성장세가 주춤한 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에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. 직전 분기 3.6% 성장했던 민간 소비는 음식 숙박과 오락 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크게 줄며 0.2% 역성장했습니다.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2.4%, 3.5% 뒷걸음질 쳤습니다. 반면 2분기 성적이 좋지 않았던 수출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석탄과 석유 제품, 기계와 장비 등을 중심으로 1.8% 증가했습니다. 이 밖에도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등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0.7% 감소했습니다. 한편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에 당초 하늘이 전망한 올해 4% 성장률 달성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복병까지 등장하면서 4분기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는데요. 세계 각국이 다시 봉쇄를 강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 연 4%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분기 1.04%가 넘는 성장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글로벌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외 악재도 겹겹이라 뚜렷한 경제 회복 없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.